네, 안녕하세요. 신입 쇼호스트 이정아입니다. 클레오파트라 하면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.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차로 마셨다는 그 꽃잎참, 히비스커스티를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무리 건강해도 맛이 없으면 왜 소용이 없잖아요. 티바인에서 만든 이 히비스커스티는요, 신맛 밸런스와 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치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과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애플 공법까지 했기 때문에 달콤함 그리고 신선함까지 붙잡았습니다. 마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편해서 뭐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물 어디에 타드셔도 상관없고요. 저는 오늘 시원한 물에 한번 타볼게요. 저는 딱 이때가 그 히비스커스의 그 빨간 꽃잎이 이렇게 확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.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. 한 입 딱 입에 머금는 순간 그 히비스커스 특유의 맛과 향이 입에 쫙 퍼지면서 동시에 이 사과의 달콤함이 혀를 쫙 감돌거든요. 뭐라 그럴까? 좀 입꼬리가 올라가는 맛? 저는 행복한 맛이라고 하겠습니다. 티바이는요, 티 전문가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최상급의 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급의 티를 제공하는 소비자 우선 기업입니다. 떫은 맛 때문에 혹은 이 신맛 때문에 히비스커스 티 망설이셨다면 이젠 티바인의 히비스커스 티 한번 맛보세요. 여기에 저는 달콤한 맛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히비스커스 애플 블렌드 티 제가 추천해드릴게요. 자일로스의 착한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당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고요. 이 티바인의 금박 처리된 로고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. 거기에 개별로 하나하나하나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물로 드리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걸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다 마신 병에 그냥 꽃 한 송이 딱 꽂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공간의 분위기가 느낌 있게 바뀌더라고요. 한 잔을 드셔도 영양소 풍부하고 건강하게 맛도 멋도 있는 티바인의 히비스커스 티. 이젠 집에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